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국세청이죠. 국세청을 무인자율 국세청으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 10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코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간단하죠. 목표는 그러니까 맨리스입니다. 맨리스 혹은 오토메이티드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오토메이티드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죠. 세금의 부과와 징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부가세 신고 분기별로 하고 소득세 뭐 이거 뭐 연도별로 뭐 재산세 이렇게 부과하고 하는데 이것을 리얼타임 소득이 발생하는 시간 그 시점에 즉각적으로 과세와 그리고 징세라고 하나요? 과세와 징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얼마의 세금을 획득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되는 순간에 이미 바로 또 징세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조금 펼쳐놓겠습니다. assumption이 있죠. 일단 이 부분은 사실상 마니터리 시스템하고 그리고 뱅킹 시스템하고 가격 시스템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구현됐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율국세청 파트인데 F010이잖아요. 이거는 앞에 금융이죠. 금융에서 자율화폐, 자율은행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구현된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을 하니까 혹시 이 부분을 아직 안 보셨으면 이 부분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국세청 관련해서 게임의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도 물론 있습니다. 문서는 이제 세무회계 방법 및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문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거의 뭐 한 30페이지 분량이 되는데 요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러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은 세무 회계에 대해서 어카운팅 텍세이션하고 그리고 어카운팅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게임에 참여하기가 힘들 겁니다. 회계 원칙, 뭐 발생주의니 뭐 현금주의니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실시간 세무 회계가 진행되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물론 전부 다 이제 ANN으로 구성하죠.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하는데 인풋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일까요? 트레이드 데이터죠. 트레이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죠. 트레이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입력된다는 부분은 여기는 또다시 시장 파트에서 시장에서 자율 가격 시스템 요 부분이죠. 요거 보시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G020 이 파트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드 데이터가 인풋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트레이더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 들어갑니다.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되고 그리고 규칙이 들어가죠. 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웃풋은 텍세이션이죠. 세금이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동시에 컬렉션입니다. 과세와 동시에 컬렉션이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을 오토노머스한 국세청 물론 이제 인구 20만 명의 도시를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전제되는 것이
자율 가입 시스템 이 파트와 그리고 어디 갔나요? 자율 화폐와 자율 은행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을 전제를 하고 거기다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부터 실제로 요것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